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생각이 때로 엉뚱한 곳으로 간다 해도 잠시 길을 잃은 것이며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진리이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진리이며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봄이 봄의 영역 안에 있고 겨울이 겨울의 영역 안에 있듯 우리는 항상 자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해가 뜨던 방향을 바꾼 적이 있던가요? 가던 계절이 멈춘 적이 있나요? 당신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고 있기에 스스로에 대해 절대 긍정적이어도 된답니다. 지금이 힘드신가요? 지금 몹시 고통스러우신가요?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피 안에 도착하면 싱그러운 결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고를 통해 나옵니다. 베토벤을 보십시오. 그는 고를 통해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고통은 일시적인 과정이고 결실을 위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아이를 뱃속에서 열 달 동안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이유는 아이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한 고통은 바로 이런 과정과 기다림입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해변가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란 당장 목적지가 아니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명은 여여한데 괴로움은 순간에 잡힌 허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보면 우리는 항상 진리와 함께 건강한 삶을 가고 있답니다. 두려움과 고통 중에도 결국 아침 해가 뜨듯 고통의 길을 지나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을 알기에 우리의 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대도로 가고 있답니다. 진리가 영원하듯 우리 또한 영원합니다. 걱정은 촉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가 자연이고 우주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낙관해도 된답니다.